대파 계란 볶음밥. 그래서 대파를 많이 넣어서 일단 파기름을 넣고요. 냄새가 파기름 냄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밥을 넣어줄게요. 제가 한쪽 편에는요, 여러분, 스크램블 계란을 기름을 살짝만 더 두르고 이거를 해놔야 또 우리 애기들이 오자마자 밥을 먹죠. 낮에 이렇게 아침에 준비를 해놔야지 저녁이 좀 편하네요. 공감하시죠, 엄마들? 참치 액젓 한 스푼. 저는 여기에는 계란 볶음밥에는 참치 액젓이 난 것 같아요. 다른 액젓보다. 이제 간을 볼게요,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이 식기세척기가 너무 깨끗하게 돼요. 완전 뽀득뽀득.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거지. 아, 식기세척기 바꾸기 진짜 100만 번 잘한 것 같아요, 정말. 가방 갖고 와. 그래서 담이 이야기 좀 해봐. 런치 타임 때 어떻게 됐어? 런치 때 어떻게, 어디가 어떻게 아팠어? 밥 먹을 때 소화가 많이 안 되는 거야. 뭐 나왔는데? 오늘 뭐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됐어? 이름 몰라. 그러면 누구한테 이야기했어? 거기 또 선생님이 있어. 선생님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봤을 거 아니야. 이러고 그랬더니 선생님 뭐래? 오케이. 야, 그만 발라, 담이야. 담이야? 안 아파 보이는 것만 찍지 말라 그러네? 오늘 저녁으로는 파스타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마늘을 이렇게 이거를 사용을 해줄게요. 이렇게 브로콜리도 제가 살짝 익혀놨습니다, 미리. 아니, 생각해보니까 재료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햄 같은 그런 베이컨 종류가 있었어야 됐는데 일단 그게 없고, 방송이 버섯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없고, 좀 뭐 없는 게 많네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여기 조금 넣어주고, 볶을 때 고춧가루를 먼저 볶아줬었어야 되네. 몰라. 이제 바글바글 왼쪽부터 끓어오르고 있거든요. 고춧가루를, 케찹 한 스푼. 이거 지금 고운 고춧가루인데요, 여러분. 조금만 넣을게요. 치즈를. 이거 되게 얇은데 스위스 치즈인데 세 장을 넣을게요, 여러분. 허브솔트를 넣을 거예요. 소금감이 좀 더 필요하겠다. 이건 있어서. 데치스 가르쳐줘. 맛있어. 너무 맛있다. 나도 춤반데? 브로콜리가 진짜 맛있거든. 자, 뛰봐. 엄마 보여줘. 여기에 아침마다 이렇게 애들이 학교 등교 전에 이렇게 뛰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문화 같네요, 지금 보니까. 헤이리! 와! 그랬죠. 우와, 우와, 그거 주는 거야, 선생님? 그렇구나. 봐봐, 담아. 아, 죽겠다. 와, 담이야. 엄청 뿌듯하겠다. 티켓 얻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완전히 안개가 자욱합니다. 이게 이럴 때 진짜 저는 너무 편하더라고요. 코스트코 거. 오늘은 그냥 클럽 샌드위치를 싸줄 거예요. 이 샌드위치도 재료 준비만 좀 해놓으면
은근히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이거 다 굽고 오겠습니다. 참 여러분, 햄이 또 들어가요. 햄이, 요 햄을 넣어줄게요. 아보카도를. 너무 이쁘죠. 앤 치즈, 그 다음에 소스. 다시 이거를 꽉 공염해 줘야 돼요. 이렇게 아루굴라, 여기는 토마토도. 소스 막 터져 나온다. 청소가 한참입니다. 두부면으로 파스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저는 이 두부면으로 먹으려고 사다 놨거든요. 양은 진짜 적긴 하네요. 이거는 한번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땡기지가 않는 그런 음식.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도 오늘 물어봤더니 이제 안 먹는데요. 두부면을 넣어줄게요. 저도 이거는 처음 해봐요, 여러분. 좀 자박자박한 그런 투움바 파스타 되겠습니다. 담아, 엄마 봐봐. 사진 찍어줄게. 담아. 담아. 여성지를 먼저. 깜짝이야. 이거. 이거 해야 되겠다, 오늘은. 이렇게. 그 다음에 냉동실에 있는 이 보리굴비. 다시. 다시. 여러분, 이 탱글탱글한 생글생글한 이 뱅이 모습 보십시오. 여기 앉아. 오, ASMR인가요? 아니요. 그게 고기가 들어간 것처럼 뭔가 진하다고. 국물이. 브로콜리, 초장, 먹방. 거기는 콧물 나기 시작하네. 근데 마일하게 지나갈 것 같아. 맛있어요. 잘 먹는 것보다 잘 뿌듯해. 잘 맞아. 이거 두 개 더 넣는데? 오늘은 건이도 러닝클럽에 조인했습니다. 우와, 우리 가미는 저렇게 가고 있고. 몸놀림이 달라. 잘했어, 건아. 건이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체력 늘려. 오, 건아 잘 가. 엄청 두꺼운 계란말이가 되겠군. 이 불향이, 불향도 나고 대왕 계란말이. 엄마! 오늘은 이거를 준비하고 어제 된장 끓여놔서 또 된장 먹으면 오늘의 밥은 또 끝입니다. 오늘이 또 쇼데이여가지고 뭔가 애들이 먹을 걸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8시 반이네요, 여러분. 아무리 간단하다, 간단하다 해도 시간을 잡아먹기는 하네. 내가 너무 짜게 했나? 계란이 엄청 짜. 근데 불고기 향이 훈훈한 김밥에 되게 잘 어울려요, 여러분. 지금 급 김밥을 싸서 코비드가 걸리셨다 그래가지고 그냥 문 앞에만 두고 오려고요. 저는 갑니다요. 아, 또 담이 옷을 챙겨주셨네. 빨리 전 집으로 가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출발하겠습니다. 이거 뭔데? 패딩.
패딩 엄마 긴 패딩 여기까지 오는 거. 듣고 끝. 도시락을 먹었는데. 오늘이 저거 발표 날이거든. 무슨 발표? 애들 테스트. 두 명이 시험을 봤는데 패스드 한 명 패스했고요. 스테인 하나까지 받아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아주 패스를 했습니다. 너무 축하해. 컨피런스한 태도가 너무 좋대. 그 띠러리 하나 틀렸더라. 너무 수고했어.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 그리고 스테이트 언어 봤어? 그거는 더 잘한 거야.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이렇게 원. 거의 한 6년 정도 썼네요. 6년 쓰다 보니까 수신도 잘 안 되고 T를 친다고 하면 막 T가 연속으로 계속 나온다든지 막 트트트트 그러면서 블루투스로도 가능하고 충전선 C타입으로 돼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이런 느낌이었다면 테스트 하나 세트로 다가 샀어요. 제가 사실 이 시리얼만 사러 마트를 갔다가요 졸지에 막 장을 이것저것 봐갖고 왔습니다. 이런 군고구마가 나와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거 되게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막 잘 드시는 것 같던데 제가 되게 한번 사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샀고 새우 크로켓 새우로 하나 더 사왔어요. 이건 뭐 대만 식품 같은데 이거는 아닌데 이거랑 똑같은 타로 맛의 뭐 대만식 부침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해주셨는데 되게 맛있는 거예요. 은근히 중독성 있어가지고 팥 들어있는 그런 외국 빈대떡 같은 거 한번 사봤습니다. 지금 이제 고추장 세일 중이어가지고 고추장 두 통. 근데 저는 이번에는 안 매운 거, 좀 덜 매운 거 이걸로 샀습니다. 이 몽쉘이 여러분 또 세일을 해요. 이것도 세일 안 할 때 사려면 거의 막 한 5불 막 이렇게 하거든요. 구운맘.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또 언박싱을 할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수납함 아마존에서 반짝 세일을 하는 거예요. 냉장고에 수납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왜 안 뜯었냐면 이거를 하면 왠지 냉장고를 막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일단 바자락을 일단 담아볼까? 투명한 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8개짜리가 제가 지금 이걸 얼마에 샀냐면 17불? 계속 여전히 세일 중이네요. 그런 거거든요. 이거 냉장고에 있는 걸 뒤지기가 겁나게 무섭습니다. 지금 여러분 냉장고가 막 쑤셔놨어요. 이거 그나마 지금 좀 나은 거예요. 여러분 제 나름대로 일단 분류를 해서 대충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에 의미를 두려고요. 이거 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서랍실에 나름 정리를 한 거랍니다. 짠! 양파를 많이 썰어서 드디어 만들어보는 건데 얘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2인분 누들이랑 소스가 그냥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땅콩 소스도 있고
그냥 오일에다가 여러분 그냥 이거를 바로 풀어주나 봐요. 되게 신기한데 한번 해볼게요. 이 할라피뇨를 남은 고추장에 찍어서 올려서 먹는 거예요. 짜잔. 요 리뷰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미국 마트에서 샀던 풀무원에서 나온 팟타이인데 없어. 우리가 알 수 있는 팟타이의 맛이 아니야. 이런 느낌. 이게 완전 미국 스타일로 나온 것 같아. 먹혔다. 너무 달지? 할라피뇨를 찍어야 돼? 아, 이렇게 고추장 딱 해가지고 맛있는 것 같아. 이렇게 고추장을 찍어서 고기에서 이제 무슨 불맛이 불향이 났나? 그렇죠. 너무 달아. 이게 그냥 동네에서 그 맛없는 파타이집 같은 데 있지? 태국집. 어. 이거랑 먹으니까 그나마. 이거 보여 봐봐. 진짜 찍혀? 내가 섞어줄게. 아니야, 안 섞어주세요. 그래? 먹어봐도 돼? 뭐야? 스팸 마요 덮밥입니다. 양파. 아 이거 양파였어? 어 맛있지. 거의 아침을 우리가 안 먹고 거니야. 점심도 그냥 그렇잖아. 먹는 게 네가 부실하잖아. 학교에서 어떻게 버텨? 다 커나? 너무 배가 고플 것 같아. 좀 간장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에 텐다를 샀어요. 여기는 베이징 비프와 새우, 달콤해 보이는 새우를 같이. 몰라, 여기 말해. 잠시만요. 아니.